자, 이어서 이제 16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현재 좌표 표면 위에 점 xn, y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하자 설명되어 있어요. 자, 현재 정해진 이제 기본적인 가에서 좌표를 알려줬고 그 다음에 나, 현재 나에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점화식을 주고 있죠. 자, 그럼 이 점화식을 통해서 각각 p1, p2, p3 이렇게 구하는 얘기인데 현재 점 q는 1.5를 출발해서 o p 1을 따라서 P1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연수 N에 관해서 점 PN에 도착한 점 Q는 PN 플러스 1을 향해서 PN과 PN, PN 플러스 1을 따라서 이동한다. 그 선위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점 Q는 한 번에 루트 2만큼 이동한다. 그 루트 2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 여기가 한 칸을 잡아주면 여기한 칸, 여기한 칸이니까 루트 2라는 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대각선 값으로 한 칸씩 이동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일곱 번째 만에 이동한 점이 7콤마이래.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은 검증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5번 이동한 점 Q의 y 좌표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6번 문제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먼저 잡아볼 텐데 현재 우리가 P1이라는 점은 1콤마이란 걸알수 있죠. 이걸 통해서 P1은 얼마 나온다? 1콤마이.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미리 그렸는데 여기가 바로 P1이에요. p1이 얼마 나오냐면 1 콤마 예. 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으로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가 바로 q의 위치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첫 번째 q. 오케이? 한 점. 여기 가 루트 2란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보면은 요쪽 가게 되면 여기도 루트 2, 루트 2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을 따라서 이동할 거다라고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꺾게 되니까 요 점들 p2와 그다음에 p3와 그다음에 p4 이런 점들이 나올 텐데 과연 그 값들이 얼마로 흘러갈 건지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Pn을 먼저 풀텐데 Xn 플러스를 먼저 풀게요. Xn 플러스 1은 Xn 더하기 n 플러스니까 X1은 1이고요. X2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X1 더하기 얼마 나온다? 2다. X3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X2 플러스 3이다. X4는 뭐니? 그러면 X3 더하기 4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는 1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기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다. 이런 흐름을 잡을 수 있죠. 그럼 x좌표가 1, 3, 6, 10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얼마 나온다? 3. 여기는 얼마 나온다? 6.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 10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됐습니까? 1, 3, 6, 10.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건 이제 하나의 암시를 줬고요. 두 번째는 이제 y좌표를 구해보니까 y1은 y1이고요. y2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y1 플러스. 그 대신에 n 대신에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에 2다 설명하시면 되겠고. y3라는 것은 y2, 그 다음에 플러스 되면서 2 넣었으니까 3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y4는 얼마죠? y3 플러스. 어, 근데 이번엔 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얼마 나온다? 4다. 이런 설명 되겠죠? y5는 y4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 y1 자체가 1이기 때문에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얼마 나온다? 3 나오겠죠. 그러면 y6이라는 것은 y5 6 설명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3 0에 6이니까 마이너스 3. 1 -1, 2 2 3 3.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요 아, 그러면 x5라는 값도 금방 구할 수 있다. x5도 전체적 흐름을 봤으니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해 주면 얼마 나온다? 아, 기본적으로 현재 6 4 10 15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아.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좌표들이 현재 보면은 그다음 내용이 중요하죠. 내가 몇번 간다? 7번. 잘 보세요. 한번 갔죠. 두 번. 그러니까 여기다 두 번. 세번이 가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림상에 봐도 현재 항상 직선이 사각형이 있으면 대각선의 끝점들을 이어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곱 번째 만에 왔는데 좌표를 보니까 x가 여기 얼마야? 6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 나온다? 7. 아 여기가 7이고 여기가 얼마 나온다? 1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가 1이었으면 현재 우리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여기가 2였으면 현재 얼마 나온다? 여기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것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x 좌표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여기 x 좌표 똑같이 흘러가죠. 여기 현재 대각선 갈때 Y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이지 한 칸씩 옆으로 앉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 좌표가 맨 처음에 1, 콤마 1할때 1, 여기 가면은 2, 콤마 0, 3, 콤마 -1, 그 다음에 4, 콤마 0, 4, 콤마 1, 5, 콤마 아, 5, 콤마 1, 6, 콤마 2. x는 하나씩 전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줬던 55번째 점이 뭘까? 아, 그러면 55번째 점이면 55번째, 아, 그러면 x 좌표가 얼마 나올 때? 55가 나올 때 여기가 얼마냐라고 찾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55가 나왔네? 현재 설명해보면 은 x6, 5 9했고요 x6.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다. 그럼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21 나오겠지. 근데 55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보세요. 우리 많이 기억했던 거죠. 바로, 바로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얼마까지? 바로 10까지 더해주면 이게 바로 55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바로 x에 얼마나 온다 10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결국 55번째, 55번째 점은요 p 현재 좌표 p 좌표 중에서 10번째 좌표와 똑같다는 얘기죠 아 그럼 p 10번째 좌표를 구하면 되겠다 55딱운 좋게 경계선 걸린 거죠 대신에 현재 10번째 점이니까 1-1-1-2-3-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4-4-5-5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6 이렇게 흘러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점.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5다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견적 추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공식을 풀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수율의 원칙인 흐름을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풀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문제 55, 콤마, 마이너스 5였다. 저 현재 점들의 흐름을 그림을 따라서 하나 하나 찍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Q라는 좌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찍어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대각선 값을 루트이라는 것은 대각선을 한 칸씩을 가라 이런 설명을 던져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화식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들 꼼꼼하게 잘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7번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의 접선 문제인데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자, 하나 가상 잡았고요. A의 X좌표가 3인데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됐다. 여기 좌표가 X가 3이야. 근데 어딘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점. 여기가 A라면 B라는 좌표가 또 있단 말이야. 얘랑 평행한 접선을 갖는 B라는 좌표가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이 B라는 접선에 관련된 Y절편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먼저 접선의 길부터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y'이 얼마야? 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왔어요. 고로, x 대신에 3을 넣어준다면, 얼마 나온다? 3의 3승은 27 나오죠. 368 1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시면 9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나온다? 10이더라. 아, 얘의 기울기가 얼마나다? 10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선생님 수없이 강조했지만 접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뭡니까? 바로, 접점이죠, 접점. 아, 접점을 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구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점만 구하면 되겠네? 왜? 이 접점의 기울기는 얼마니까? 10이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두 번째는 y'이라고 하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 딱10 나올 때가 언제야? 라고 묻는 거야 그럼 정리하시면 3x제곱 의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0 나올 거고 3으로 약분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 나올 거고 결국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이 나올 테니까 아 x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것도 금방 알수 있는 거야. 자요 좌표의 x 좌표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그럼 y 값이 뭐야?라고 했으니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금은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워준다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오는구나. 자 접점을 다 구했죠. 그러면 완성된 마지막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를 지나고 x는 뭘 지난다? 현재 마이너스 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10자리라는 얘기야. 정리하시면 얼마 나온다?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x 플러스 10에서 빼주니까 얼마 나온다? 6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죠. 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y절편의 값은 얼마 나온다? 6이다라는 값을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다. 이해 갔죠? 자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 사생님좀 힘들지만 좀 조잡하지만 결림을 좀 먼저 그렸습니다. 자, 직사각형 길이 a, b, c, d에서 a, b가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나왔어요. 자, 맨첫 번째 현재 보시면 쭉써 있지만 a, b, c 대각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직각삼각형의 내부의 두 변의 길이가 b가 몇대 몇이냐면 1대 2예요. 그 여기도 b 율도몇대 몇이냐면 1대 2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든 후에, 현재 보시면, 그리고, 새로 두 직사각형 중 하나의 색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하자, 설명되 있어요. 여기 색칠하는 걸 하나. 그 다음에 R2라는 건 뭐냐면, 또한 번에 여기 만들어진 비어있는, 색칠되지 않은 사각형을 또 쪼개서 그 안에다 두 개를 만들어줘 하면서, 만들어진 두 번째 사각형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쌓여 나갔을 때, 요것들 다 합치면 얼마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무한등비급수 닮은 문제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수업시간에 눈에 강조했죠. 절대용다도 강조했었지만, 현재 이것은 초안값 구하는 것과 공비값 구하는 경우인데, 실제 무한등비급수는 초안값을 구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어렵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라는 건데, 잘 보시면,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현재 전체 값이 쭉 갈라졌는데요. 여기를 간단하게 알파라고 하죠. 여기 수직입니다. 여기를 베타라고 하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90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수직이야. 그럼 여기도 뭐니? 베타가 나오죠. 여기 수직이야. 그럼 여기 알파가 나오죠. 그럼 여기도 뭐가 나오니? 베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들이 계속해서 닮은 비. 세각 중에서, 어? 세 각이 전부 다 같네. 세각 중에서가 아니고 세 개가 삼각형이 전부 다같더란 얘기예요. 결국 하나, 둘, 셋, 전체 큰 것까지 네 개가 전부 다 같은 값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K값만 구하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선생님 편하게 여기다 A라는 길을 잡았습니다. A라는 길을. 그럼 여기는 얼마나 올까 바로 1-A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만드냐면 잘 보십시오. 첫 번째 1번 그림이고요. 이걸 2번 그림으 그리겠습니다. 1번 그림은 이렇게 만들되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탈 잡았죠? 자, 그리고 현재 여기가 빗변이 A라는 길이고 높이가 K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두 번째 삼각형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만들면서 여기는 알파고 여기는 베타인데 여기가 수직이고요. 현재 밑변의 길이가 1 a 이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했더니만 어 높이는 아니지만 빗변의 길이가 2K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거 아주 부족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삼각형 있죠. 모든 수치 갖고 있는 가장 큰 삼각형. 그러면 가장 큰 삼각형 하나 그려보겠습니까? 그려본다면 현재 알파고 베타가 나왔는데, 현재 보면 알파와 수직과의 길이가 얼마나 온다? 1 나온다는 걸알수 있고, 수직에서 베타까지 길이가 얼마나 하면 2 나온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럼 피터거스 정리용에서 루트 5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갖고 한번 풀어볼게요. 현재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은 비죠. 자, 난 A값만 구하고 싶어. A하고 K하고. 그러면, A 대 K, 즉 A분의 K라는 게 뭐야? 라고 설명한다면, A분의 K는 루트 5분의 2지 o 라고 하나 적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하고 이거 관계죠 바로 뭐냐면, 2K분의 1 a는 뭐야? 라고 설명한다면 루트 5분의 1이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a k 두개인데 실제로 식도 두개가 나왔으니까 풀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해보시면 얼마나 옵니까? 2A라는 것은 루트 5K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넘겨주시면 얼마나 옵니까? 루트 5에 루트 5에 1 a 는뭐 같다? 2K와 같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값을 두개 연립하는데, A 값을 구해도 좋고, K 값을 구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K 값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A가 필요 없으니까, A라는 것은 2분의 루트 5K에요. 그것을 여기다 쏙 집어넣었어요. 그럼 정리해주면, 루트 5의 1-A 대신에 얼마 쓴다? 2분의 루트 5K 값. 그것은 뭐 같다? 2K와 같다? 설명하시면 되겠죠. 정리해보니까 얼마 나온다? 루트 5. 마이너스 곱하시면 2분의 5. K가 바로 2K더라. 자, 정리해보니까 얼마 나온다? 루트 5라는 것은 2분의 4니까 합쳐지면 2분의 9K더라 설명할 수 있죠. 아, 넘어가니까 얼마 나온다? 2분의 5. 여기는 2분의 4니까 합쳐지면 2분의 9K. K라는 것은 얼마 나온다? 기본적인 9분의 5? 아, K라는 것은 9분의 얼마 나온다? 2루트 5구나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완성을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S1 값을 하나 구해볼게요. S1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넓이니까, K 곱하기 2K니까, 여기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2K제곱이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초항값은2 곱하기 K제곱이니까, 제곱하시면, 81분에 얼마 나온다? 4, 4, 16 곱하기 5니까, 아, 80이구나. 4, 4, 16. 아, 미안, 미안. 제곱이죠. 2는 4, 4, 5, 20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죠. 81분에 얼마 나온다? 40. 이렇게 초항값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초항값을 이제 구했으면 공비를 구하는데 첫 번째 사각형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 비율이 1하고 여기가 2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안에 사각형을 봤더니 여기가 아까 설명했지만 뭐였냐면 k하고 2k였잖아. 근데 k하고 2k였으니까 아, 1대 k. 어, 이거네. 어, 그러면 길이 비율이 몇대 몇이지? 했더니 바로 이게 1대 k야. 그러면 넓이 비율은 뭐가 되죠? 그것은 1대 k 제곱이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k라는 값을 아까 구했으니까 나는 이것에 뭐가 필요하다? 제곱값이 필요한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제곱값이 얼마 나온다? 1대 얼마 나온다? 99, 81, 2는 4, 4 곱하기 5는 80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2는 4, 4 곱하기 5는, 4 곱하기 5는 80이 아니다. 미안, 20이죠. 20. 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무한등비급수 정리해보면 마지막은 1 마이너스 공비, 81분의 20이고, 처음 등장한 수는 8 1분의40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위아래 81을 곱한다면 여기는 81 지워지니까 40 나올 거고 여기는 8 1 곱하면 80백이 20이니까 61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8번 문제를 풀수 있다. 자, 18번 문제 풀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번? 4번. 자, 여기 가장 중요했던 건 선생님이 여러분들 알려줄 수 있는 건이 도형 안에서 무한등비급수를 풀 생각을 하지 말고요. 첫 번째, 요 사각형에 대한 값을 구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가급증상이 닮은 비 얘기했을 때뭐 얘기했죠? 각도에 대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고 눈에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요 문제 풀 때도 한생님처럼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쪼개놓고 들어갔다면, 요 삼각형들끼리의 닮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K를 얻을 수 있다는 훈련을 쌓아주기를. 앞으로 이제 9월과 수능이 있으니까, 그때는 만약에 요번에 틀렸더라도 다음은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훈련을 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증명문제인데, 요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절대 유형시간에도 눈을 강조했고요. 워낙 쉬워요. 이때는 이제 앞에 전분부 내용을 볼 필요 없이, 가가 나오면 가의 앞뒤 문장만 보시면 됩니다. 자, 가를 봤더니, bn 플러스 1은 bn 더하기 가야 했어요. 그럼 이게 뭐지? 하면 bn 플러스 1이 뭔데? 하면은 bn 플러스 1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살짝 빼보면, 야, b n 플러스 1은 현재 항수를 n 더하기 1 넣어주시면 되잖아. 그럼 n 더하기 1분의 n. 그리고 여기는 a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 n이라는 게 뭐냐면 n 플러스 1분의 n이고요. 곱하기 b n 현재 보면 a n 플러스 1이 뭐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넣어줍시다 n 분의 M, n n 제곱분의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나왔다? a n. 그 다음에 뭐 나왔다? n 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나온다? 2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봤어. 현재 보시면 요거는 n하고 n 플러스 서로 지워지니까 마지막엔 2의 n승 남겠다. 그치? 현재 요거랑 얘랑 곱했을 때. n끼리 약분, n 플러스 약분, 2의 n승. 그럼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될까? n 하나 지웠어? n값. n 플러스 지웠어?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얼마 나온다? a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b n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어? 이게 b n 플러스 1이었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애야? 그게 바로 뭐냐면, bn 이었어요. 그러면, bn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니? 했더니만, bn 에다가 2의 n승을 더해라. 라는 메시지. 자, 가에 들어갈 정답 무엇입니까? 바로 2의 n승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점화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점화식을 푸는데, b1은 0 나왔죠? bn 플러스 1은 뭐 나왔니? b의 n 에다가, 결국 얼마 한다? 2의 n승을 더해주세요. 자, 그럼 B1은 나왔으니까 B2는 B1 더하기 2의 1승. B3는 B2 더하기 2의 2승. B4는 뭐야? B3 더하기 2의 3승. B5는 뭐야? B4 더하기 2의 4승.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흐름 따라가 보면 이것은 얼마 나온다? 0 더하기 2의 1승. 0 더하기 2의 1승. 2의 2승. 이건 0 더하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요거 살짝 지우면 bn 번째 항도 알겠다요 bn이 뭐야? 하면은 결국 0 더하기 2의 1승, 2의 2승에서 어디까지? 2의 m 1까지. b4일 때는 2의 3승이잖아. 그럼 bn일 때는 2의 n 겠죠. 결국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러면 2 1에항해계수 요거 빼고 나머지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처음 등장한 수는 2고 항해계수는몇개 나온다? m 1개. -1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이거 지워준다면 결국 이것은 2의 N승 마이너스 2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다? 나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f 5라는건 뭐야? 넣어주시면 2의 5승. G10은 뭐야? 2의 10승 마이너스 2가. 그러면 여기는 32, 102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정리해주면 30 나왔어요. 이거 두개 하면 30 나왔으니까 더해준다면 1054야.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바로 5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20번 나갑니다. 자, 이제 20번 들어갑니다. 자, 그린 것 같이 y는 2 x 승의 그래프하고 하나는 15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근데 한 점을 잡아서 그 x 자표를 a로 잡았는데, 요걸 아직 a로 잡았죠? 요거와 현재 x 가 평행하다, 즉 무슨 값 y값이 같다라고 해서 b를 형성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a를 잡아주면 여기는 a, 2의 a승이다. 쉽게 알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 주는 것은 현재 x 좌표를 a라고 할때 ab의 길이가 1부터 100 사이를 만족하는 2 이상의 자연수 a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죠. 먼저 뭐부터 하겠어? 요거부터 하겠네. 그러니까 x 좌표가 얼마 나온다? 몰라. 하지만 y 좌표는 2의 a승이야. 아, 그럼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y 좌표가 2의 a승이니까 2의 a승이란 현재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즉, 2의 X승분의 1 나오겠죠. 자,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뭐지? X값이잖아. 그러면 2X승을 넘겨줘. 그러면 2X승이란 결국엔 15 곱하기 얼마가 같다? 2의 A승분의 1과 같다 설명할 수 있고요. 결국 X라는 건 뭐야? 라고 했더니, 로그 2의 15가. 이것도 편하게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A승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X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로그 2의 15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현재 보면 플러스.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a 값이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마이너스 a가 앞에서 떡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x라는 게 뭐야? 아, 로그 2의 15에서 현재 얼마된다 마이너스 a. 그리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laughs> 앞쪽에 있는 b의 앞표는 기본적으로 로그 2의 15 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냐면 a b의 길이 구해봐. 두 번째는 AB의 길이 구해 보니까 AB의 길이가 뭐야? 했더니 이게 무슨 값 차예요? 이 x 값 차이잖아. 그러면 A에서 요거 빼면 되겠네. 자, 즉 A 마이너스 얼마 나온다? 로그 2에 15 마이너스 A다. 즉 얼마 나온다? 2A 값 마이너스 로그 2에 15였어요. 설명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1과 104예요. 그러면 1부터 2A라는 것에 마이너스 로그 2에 15가 나왔어요. 요게 104이죠. 자, 근데 a는 자연수니까 이걸 한번 수치상으로 정리해봤어. 이게 얼마니? 라고 했더니 아, 로그 2의 8은 얼마 나왔니? 3이고 로그 2의 16은 4가 나왔죠. 그럼 로그 2의 15라는 것은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3점 얼마 얼마. 아, 그럼 얘가 3점 얼마 얼마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변에 로그 2의 15를 더해준다면 더해주니까 얼마 나와? 4점 얼마 얼마 얼마. 그쵸? 양변에 더해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2a값, 여기는 얼마? 10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라는 값을 나눠준다면 결국 이 값은 얼마 나온다? 2점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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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는 얼마 나온다? 51점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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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얼마 나온다? 바로 3부터 출발합니다. 3, 4, 5, 6, 7 해서 어디까지? 51까지. 자, 요 개수가 몇 개입니까? 물어봤죠? 그러면 1부터 5 1까지몇개 있어요? 51개가 있죠. 1부터라면 1부터 5 1까지는 51개가 있는데 3부터니까 앞에 2개를 버려야 되니까 2개를 빼주고 정답 얼마? 49야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개다? 49개.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우리 20번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 알았습니까? 자 이제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